오늘의 용의자 디케이지 세 명이서 나왔구만. 자,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 얘기해볼까? 네, 저는 디케이지의 리더 종형입니다. 종형. 네, 저는 디케이지에서 미모를 맡고 있는 미모! 괜찮으셨구만. 네, 저는 디케이지에서 새로운 막내 기석입니다. 어우,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 기석. 그지? 오늘 나온 이유가 뭐야? 일단 저희가 4월 12일에 컴백을 하였기 때문에 앨범 홍보도 하고 그래 예, 걸쇼 나와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17일이고 녹음하는 날짜가 12일이야 이렇게 공개해도 그래?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7일에 듣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네. 5일 만에 대박이 났지? 그러면 미리 축하해. 감사합니다. 신곡 제목이 뭐야? 네, 사랑도둑 부제는 큐피드입니다. 큐피드 사랑도둑. 컨셉이 뭐지? 네, 이제 청량과 힙을 합한 저희 DKG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청량과 힙을 합쳤어? 네. 요즘 내 손길과 마음을 훔치는 패션 아이템 하나씩 얘기해볼까? 기석부터 막내. 저는 요즘 목걸이. 목걸이. 아, 목걸이. 네. 했어 지금 보니까. 네, 목걸이가 넥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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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요즘 선글이. 아, 선글이. 어떤 스타일 선글이 좋아해? 저는 살짝 이렇게 동그란 거? 캐다이 같은 느낌. 아, 캐다이 같은.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재진 거 위로 이렇게. 그런 거. 종형. 저는 피어싱이요. 아, 피어싱. 어디 했나 지금? 귀 말고는? 귀 말고는 없습니다. 아, 귀 말고는 없어. 알겠어. 자, 오늘은 DKG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분! 자, DKG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his tour. 안녕하세요, DKG입니다. DKG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컬투쇼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2019년 10월에 정읍에서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동키즈로 출연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와, 우리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떠세요? 신일 발굴단에도 2009년 6월 9일에 충주전이 세 번째네. 네. 네. 기석은 처음이죠? 네, 저는 처음. 어때요? 컬투쇼에 나오니까 느낌이. 제가 좋아하던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진짜로? 네. 기석이 지금 몇 살이에요? 19살. 언제부터 좋아? 이 라디오가 지금 만 16년이 됐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네가 4살 때 3살 때 시작했죠. 그렇게 옛날부터 듣진 않았는데. 오케이. 그럼 3살부터 라디오를 듣겠니? 부모님께서 좋아하셔 가지고 계속 옆에서 같이 왔다. 근데 들었고 봤고. 그런데 본인이 여기 출연해 있다는 것 자체가 감회가 새롭겠네요. 자, 일단은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적해 주시고. 자, 방송놈들 음악 주세요. 2019년 4월 정식으로 가요계에 첫 발을 디딘 그 덩키즈 현 DKZ 데뷔곡 놈을 시작으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뿔. 아, 이거 유명한 노래지. 이게 제가 역주행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 맞아요. 리팽 등 청량부터 섹시까지 다양한 컨셉을 소화하는 만능돌 음악방송 공무원으로 불린 만큼 열심히 활동하며 실력을 쌓다가 버디 드라마 시멘틱 에러로 큰 사랑을 받은 멤버 재찬을 시작으로 경윤, 세현, 민규, 문익, 종영, 기석 모든 멤버가 주목받기 시작한 DKZ. 2020년 4월 12일 역주행 돌풍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러 신곡 사랑도둑으로 컴백. 앨범 예약 판매량은 전작에 비해 무려 30배 이상 상승. 앞으로도 제대로 놀 줄 아는 소년들의 발란이 뭔지 확실히 보여줘요. 오늘의 추적 대상은 바로 DKZ.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미남. 네. 마음에 들어요? 미남? 재찬? 일단 그 앞으로도 제대로 놀 줄 아는 소년들의 반란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랑도둑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맞습니다. DKG가 동키즈랑 다른 점이 뭐예요? 조금 더 성숙해졌다. 성숙해졌다.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동키즈라고 하면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 당나귀. 그런 식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컨셉을 할 수 있게 DKG로 네. 바꿔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멤버도 세 명이 세 멤버가 들어왔어요. 기석이 포함해갖고. 네. 와, 어때요 그 DKG 그룹 어떤 분위기가 막내가 보기에?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좋아요. 어떻게 생각을 했? 생각은 어땠는? 생각은 뭐 별로일 것 같았어요? 아니요, 원래 좋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아. 좋아요. 네. 더 좋아.
옆에 형들 잘해줍니까? 우리 재찬이 형이랑. 아 그럼요. 잘해주. 얘한테 재찬 씨 얘한테 물어봐. 완전 잘해줍니다. 잘 챙겨주고. 오늘도 숙소 생활하네. 네. 또 뭘 잘해줘요? 오늘도 제가 자고 있을 때 깨워줬어요. 이야. 요새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형들이 깨워줘. 네. 알아서 일어나야지. 네, 기성님 일어나세요.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막내일 때는 형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제 진지 깨워줬는데. 네, 이래야 되는데. 막내들 깨워줘야 돼요. 잠이 좀 많은 편인가 봐요. 네, 제가 잠이 아침 잠이 좀 많아가지고 형들이. 자주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기사가 몇 시에 일어나냐고. 몇 시에 일어나냐고. 아, 몇 시에 일어나? 너 몇 시에 일어나? 보통 뜻이었어요. 몇 시에 일어나냐고. 요즘에는 9시? 9시. 그렇군요. 신곡입니다. 제일 중요한 신곡인데 DK의 신곡을 우리 홍보를 해볼게요. 사랑도둑. 네. 누가 하겠습니까, 홍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의 여섯 번째 싱글 앨범 Chase Episode 2 마음의 타이틀곡 사랑도둑은요. 여러분들이 들으시자마자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으니까. 화살 맞는 거야, 우리? 네. 꼭 마음 단단히 드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번 곡은 저희의 마음을 빼앗아간 여러분들을 사랑도둑이라고 위트 있게 표현한 게 포인트인 곡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KG가 팬들의 마음을 뺏는 게 아니에요? 둘 다예요. 둘 다 서로? 팬들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저희의 마음도 빼앗긴 거죠. 그러면 서로 네,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화살을 쏘는구나. 네. 서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네. 이야, 우리 그 방청객 지금 음반이 발매되기 전이에요. 왜냐면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어떻게 될까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이 되고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6시간 남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6시 발매되니까 그죠. 네. 어우 두근거려. 근데 이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발매된 지 5일 만에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죠. 과연 화살을 많이 맞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발 화살 좀 맞아주세요. 많이 쏴주세요. 자, 우리 특별히 긴장하지 마시라고 여기 방청객들이 화살 한번 쏴줄게요. 야, 다시 자 준비 활시를 당겨주시고 우리 동키즈한테 쏴주세요. 자 하나 둘 팅. 네 좋습니다. 좋은 퍼포먼스였어요. 되게 빠르고 신나는 곡이던데 제가 좀 그 미리 조금 이렇게 우리 네. 예 트레일러나 이런 걸 조금 들어보니까 네. 그죠? 일단 봄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봄에 어울리죠. 네. 딱 봄에 설렘설렘 하잖아 또 봄에. 맞아요. 우리가 피크닉 가서 들으면 굉장히 좋을 피크닉에서 들으라고? 네. 그러면 본인의 소절을 조금씩 한번 들어볼까요? 미리 화살을 조금씩 쏴주세요. 네. 저희 재찬이 형이 또 도입부이기 때문에 네. 재찬이 도입부, 형 먼저 재찬스! 목을 안 풀고 왔는데 에이 넌 뭐가 그리 잘나서 내 맘을 왜 이렇게 몰라줘 우우 야 넌 뭐가 이렇게 잘나서 내 맘을 몰라줘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종영 네 5, 6, 7, 8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 예 yeah. 막내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임이 있어요 제 라임이에요 저희 막내가 얼마 전에 글을 배워가지고 아 네. 글 배웠네요 글을 제일 좋아하는 파트 제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불러도 되나요? 그럼 네. 여기서 불러야지 여기서 불러. 이따가는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불러야 돼요. 계속. 휘파람. 휘파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 휘파람을 맡았어요? 네. 아, 막내가 휘파람 부담스럽겠어요. 휘파람으로 뽑혔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유, 궁금하다. 길게 듣고 싶네요, 휘파람을. DKG가 아무래도 그 동키즈의 어떤 그 약자에서 따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또 부여했나요? 사실 딱히 큰 의미는 없고요. 예상하신 대로 동키즈에서 네. 약자를 따서 DKG가 되었습니다. 너무 예상했네요. 자, 뮤직비디오에서는 DKG 해결사 사무소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또 저희가 뮤직비디오 컨셉이 저희가 이제 탐정이에요. 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이제 내 마음을 뺏어간 사람들을 찾아줘라 하고 이렇게 단서를 주는데 우여곡절 끝에 찾아봤더니 이게 저희였던 거예요. 아하, 정말 오글거리는 정말 오글거리는 컨셉입니다. 예. 얼마나 이게 거의 블록버스터라고요. 이게 또 네. 그 마지노선이 20살 초반대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미리 많이 많이 해놔야 돼요. 아니 그럼요. 이제 오글거리지만 그런 게 잘 먹혀. 네. 잘 먹혀. 뮤직비디오는 또 멋지게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그 후렴 부분. 네. 사비 부분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방금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 여기가 후렴 부분 시작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포인트 한 번가 있습니까? 여기 말고 이제 포인트 한 번은 살짝 뒤쪽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네. 네. 춤 이름이 있어요? 저 이게 아직 춤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팬분들께서 이제 이 안무가 살짝 나갔었어요. 보시더니 그 애니메이션 속에 내 마음을 얼룩이라고 아시나요? 얼룩. 네. 그 안무 같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록이는 내 마음속에 잠그는 건데 이건 언록은 그냥 안 잠그는 거예요? 당황했다. 아, 네 그냥 후렴 부분 포인트 안무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야, 세 분이 무대에서 한번 그러면 아 그러면 네. 짧은데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게 한번 예. 후렴 부분을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음악 나오면 자 준비됐죠? 자 후렴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놈들이. 예 좀 찾을 때까지 시간을 좀 주세요. 예 후렴 찾는데 도사인 친구가 지금 아직 안 와갖고 예. 야우 컴온 오우 야우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추는 그 부분이에요? 이거 하는데? 네. 거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포인트로 밀고 있고 또 앞에 이 부분도 포인트로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자, 되게 멋있죠? 또 춤을 추니까 그죠? 네. 이런 게 아이돌입니다. 예.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못 들어보신 분들 지금 5일째 됐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 아직 못 들어보신 분 혹시나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물론 정문이 다 들어봤을 겁니다. 네. 예, 들어볼게요. DKG의 신곡 사랑도둑. 자, 들어볼게요.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뮤직비디오 잠깐 봤는데 완전히 그 막 멋있는 블록버스터 느낌보다 좀 귀여운데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또 귀염귀염으로 이제 미성년자 친구도 있으니까 예. 귀염을 한번 밀어보고 아, 안 되면 멋있는 걸로 귀염은 밀 수 있을 때 밀어야 돼요. 네. 맞아요. 예예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50년째 귀염귀염을 밀고 있거든요. 왜 그래 언니들? 와 너무 귀엽다. 잘했다 너지. 근데 DKG가 예전에 발매했던 그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그리고 리팽이라는 곡이 최근에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원 차트에 재진입을 했어요. 오. 어때요? 역주행의 어떤 아이콘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네. 아니 저희가 사실 이제 활동할 때마다 인터뷰 같은 걸 하면 목표가 뭐냐? 그럼 음원 차트 진입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사실 비활동기 기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죠. 야, 우리는 여기는 저 기석은 역주행의 느낌이 아니라 네.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맛보게 된 거잖아요. 예전에 네. 불렀던 곡은 아니지만 본인은 네 맞아요. 어땠어요? 저는 제 옆에 있는 형들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니까 쭉쭉쭉 네 올라와요. 너무 신기하고 뭔가 멋있더라고요. 원래 멋있었는데 네, 더 멋있었어요. 이게 그 2020년 숨듣명 이게 숨어듣는 명곡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이 노래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방청객의 3분의 1이 이 노래를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듣는 사람도 한 3분의 1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이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대표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숨어서 들으세요? 그 제 팬들이 다 그래요. 아. 헐트쇼 팬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오빠 좋아해요 라는 말 못하더라고요. 아... 예전에 그 제가 한참 뭐 20대 후반에 저를 좋아하던 고등학생 팬, 중학생 팬들이 공연장 앞에 와서 울어요. 교복 입고. 왜 너 우니? 오빠 좋아하기 너무 힘들어요. 오빠 좋아하면 애들이 놀려요. 그래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밝히지 않고 약간 레지스탕스 같은 친구들이에요. 예, 저희 팬들은 다 음지에서. 어, 그렇구나. 그렇다면 DKG의 우리 못된 성원자 엉덩이 뿔은 왜 숨어서 듣는 것 같은지 본인들이 한번 네,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네, 노래에서 갑자기 못된 성 아직 엉덩이에 뿔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들으면 야 이게 무슨 노래야? 뭐 이렇게 네, 갑자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하면 취향이 조금 어? 너 엉덩이에 뿔 나는 걸 좋아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저의 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듣다가 네. 이제 둔둔둔둔 오씨 그러면서 넘기거든요. 형 저도 넘고 후방을 쳐다보게 되고 괜히 어 누가 옆에 있나 이렇게 보게 되고. 아 근데 너무 저 독특해요 노래. 어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요. 재찬 버전 뿔 한번 들어볼까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이요? 예예. 형 이걸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스컬. 스컬, 아, 스컬 버전. 와, 이게 너무 좋아요, 그죠? 기석 씨는 따로 이걸 나중에 그 콘서트라도 하면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떤 파트를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휘파람이요. 휘파람으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큐. 야, 너 잘한다. 아니 뭐야 휘파람 전문가네. 잘한다. 와 기석이 또 잘하는 거 있어요? 여기 뽑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춤 잘 추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노래 잘하고는 기본이고. 아 네. 예예예. 예. 휘파람은 뭐 장착이 된 거고요. 뭐 다른 개인기 있어요? 저 해봐. 네. 그냥 준비했던 거. 기석이 애교 잘해요. 모든 노래를 애교로 부를 수 있어. 마다용. 그럼 어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제 멤버들한테 추천을 받겠습니다. 추천을 받겠대요. 걸스데이 선배님들의 기대해. 기대해. 네. 내가 기대해. 나 못 볼 것 같아 잠시만요. 저 처음 해봐가지고 기대는. 내가 떨어지게 봐줄게. 네. 오오오오오 기대해. 너무 짧아요. 더 들려주세요. 기대. 그거 다시 시작. 오오오오오오 기대해. 와. 재찬이 형 울어요. 재찬이 쓰러졌어요. 아니. 야, 이거 막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약간 그 목소리가 귀여운 것 같아. 그 변성이 이제 막 지나가면서 어, 약간 맑지 않은데 노이즈가 섞인 것 같은 그런 애기가 네, 애기치곤 어? 탁한 목소리. 어, 네. 어, 아주 귀여워요. 모덩뿔 안무도 보고 싶다고 하네요. 우리 방송놈들이.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곡에 제 노래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네. 이걸 또 다시 한번 역주행의 노래다 보니까 음악 주세요. 어 재찬이 까먹었어요? 기석이는 거 다 외웠네 이거를. 오. 어디 엉덩이에 스컬. 와우. 멋있다. 예. 어 이게 뒤로 이렇게 가랭이 사이로 얼굴 보여주면서.
흔히 우리가 곽윤기 씨를 떠오르게 만드는 아니, 곽윤기가 이걸 따라했구만. 아 그러면 이거 저희가 먼저 나왔거든요. 예, 따라했어 뒤에 보고. 아 윤기 선수님 저희랑 언제 한번 같이 콜라보. 아, 콜라보 좋다. 네. 콜라보 좋다. 아, 좋아. 아니 다 익혔네요 춤을. 네 저는 다 익혔죠. 어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데뷔곡 준비하면서 이거는 기본으로 그냥 장착해야 되는 거니까 하게 된 거예요? 네, 원래 모든 성화 정동의 뿔을 많이 들었었어 가지고. 아, 원래? 네. 원래 동키즈 팬이었어요? 네, 대답 잘해. 솔직한 친구예요, 그죠? 원래 컬투쇼도 팬이었고. 아 우리 재찬 씨가 이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 배우 얼굴이에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 되게 많아요. 저도 좀 떠오르는 사람이 몇 분 계시거든요. 되게 자주 듣는 분이 한 네 분 계세요. 그 얘기해 봅시다. 이제 어찌는지 그 유아인 선배님. 아 있어. 아 느낌이 있네. 그리고 이기광 선배님. 그래 기광이도 있고 맞아. 윤박 배우님. 아 윤박 씨야. 윤박 씨는 잘 몰랐어요. 윤박. 그리고 퇴사자의. 아, 그 이름 그 친구 이름 뭐죠? 준석. 아, 준석이. 네. 아, 있네. 그 준석이 어렸을 때 모습이 딱. 오. 네. 그렇게 네 분 엄청 많이 들어. 와, 약간 서강준 씨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오. 그죠? 과찬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했어? 서강준 생각했어? 서강준 씨도 있어요. 한 명 추가. 다섯 명. 아, 근데 한 분 더 계세요. 누구요? 호지섭 배우님. 호지섭 느낌도 이렇게 언뜻 프로필로 좀 있습니다. 네, 살짝 눈 감아서 보면 있어요. 네. 어?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기석은? 전 동물이 많아요. 무슨 동물? 사모예드? 사모예드? 네. 사모예드를 잘 모르니까 떠오르지가 않네요. 빡. 그리고 사막여우. 사막여우. 아, 약간 여우 고양이 이쪽이구나.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없고 눈매가 이렇게 살짝 째진 느낌이었는데 올라가서 위로. 네. 멋있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 시멘틱 에러 추상우 역을 했던 우리 재찬 씨. 네. 많은 관심과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그렇죠? 네. 7주 연속 시청률 1위래요. 왓챠 오리지널 드라마에서. 어때요? 좀 어때요? 근데 이게 실감 좀 나요? 전체 OTT 순위에서도 1위를 했었고. 예. 약간 이 약간 브로맨스를 좀 다룬.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들보다 이제 순위가 높게 랭크가 됐으니까. 그냥 묘하겠다. 느낌이. 네, 저도 되게 느낌이 묘했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죠. 연기가 재밌어요? 노래가 재밌어요? 뚜루뚜뚜 이것은 엄마와 아빠 누가 좋아? 질문인 것 같네요. 저는 엄마가 좋거든요. 짓궂으시네요 여기. 아 진짜 엄마가 좋아요. 예, 예. 연기를 계속 기회가 된다면 계속 가실 생각이죠. 그럼요. 지금도 오디션 열심히 보고 있는 중. 지금 보고 있고. 네. 하고 싶은 역할 있어요? 저는 악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유아연 씨 거기처럼. 네. 그런 어울릴 것 같아요 악역도.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사연이 있는 악역. 아니 우리 그 정형도 네. 되게 저 캐릭터가 있는 얼굴이에요, 그죠? 네. 연기해도 잘할 것 같고. 정형이 연기 잘해요. 무슨 연기죠? 애기 연기. 몸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럼요. 같이 있으면 많이 힘들겠어요. 그게.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어요. 근데 몸을 진짜 잘 쓸 것 같고 운동 잘할 것 같아요. 운동 잘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힘 쓰는 걸 잘해요. 이제 머리 쓰는 운동은 잘 못하고. 네. 아 춤 보니까 아까 막 먼저 앞으로 네. 딱 나오고 좀 추는 게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상대 역이었던 심혜세계라에서 배우 박서함 씨와의 케미도 한몫했었다는데. 현장에서도 어떻게 케미가 잘 맞았어요 연기 케미가? 그냥 진짜 친구였죠 거의. 근데 네. 실제로는 몇 살 차이예요? 실제로 이제 8살 차이가. 8살 차이는 꽤 좀 나는데. 근데 한번 그렇게 해서 인상적인 연기하고 또 사람 팬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 실제 관계도. 네네네 맞아.
지금 좀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완전 사실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박서함 씨가 조금 어린 건가요, 그러면? 아, 제가 성숙하다고. 네가 성숙한 걸로 합시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오, 두 분이 옷장을 공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아, 옷을 예, 같이 입어요? 아니 이거 뭐 제가 훔쳐오기도 하고 야 진짜 네. 찐친이구나. 이제 반납하기도 하고 빨아서. 예, 저는요 제 친구들 집에도 가면 무조건 막 옷, 야 이거 내가 입는다. 예. 네, 나 좀 네, 갖다 네. 줄게. 아니 그리고 그거 막 갖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조금 오버핏을 좋아하는데 이제 워낙 몸집이 크시잖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저 제가 딱 좋아하는 핏이 나오더라고요. 성함 씨는 우리 재찬 씨 옷을 못 입네요. 그죠. 일방적으로 빼. 일방적인 거네요. 네. 그죠. 이게 피지컬이란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형은 형이네. 그래. 그죠? 아유 입어라 이러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반납해놔야 돼요. 빨아가지고. 이러고. 알아서. 정영 씨가 기석 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막내 탈출한 소감? 일단 놀릴 사람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놀려요? 예전에 많이 놀렸어요 형들이?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많이 놀리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받아서 두 배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놀려요 형들이? 네. 놀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데. 그러게요. 지금 나 못 봤죠? 나를 쳐다보는 눈빛. 도와주세요. 이소아 그럴 때는 그러게요가 아니라 감사해요라고 네. 하는 거야. 칭찬해 주셨다. 그러게요가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요. 빠져드는 것 같아 기석의 매력에. 와 키가 몇이에요 기석이는? 저 180 107에서 가... 성장기여서 눈 감았다 뜨면 자라있더라고. 지금 19이면 올해 이제 19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커요 남자는. 20대 초반까지도 크더라고 보니까. 전 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뚜루뚜뚜. 아 그때 이제 우리 형들하고 이제 같이 있어 보니까 숙소 생활을 할 때 보면 좀 늦게 좀 일어나는 편이고 네 예. 원래는 막내 때는 먼저 일어나서 깨워줬고 그럼요 막내가 형님들을 깨워야죠. 그 재찬이는 숙소에서 뭐예요? 자요. 저 어지럽히기 자기. 제일 밭 형인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또 위에 있어요? 네네네. 그래요? 그 안에서도 그러면 저기 밥 해주고 이런 친구들은 있어요? 저 있죠. 아 이거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네. 누가 잘해요? 이제 경윤이 형이라고 이제 고기 굽는데 조금 미쳐 있어요 사람. 힘들 정도로. 건드리면 싫어하는 거죠. 네. 절대 안 돼요. 자기가 보여야 되는 사람이. 네. 있어요. 온도계까지 사서. 와. 네. 빵 먹고 싶다. 안돼 가만 있어. 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거 잘라야 돼. 종이로 레스팅해야 돼. 기다려. 레스팅이야. 응. 그래.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구워주면? 맛은 네, 있어요. 맛은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 못하겠어. 기다리기는 쉽지 않은데 맛은 있어갖고. 네. 그럼 뭐 어디 놀러가고 회식하고 그러면 그 형이 다 구워주겠네. 네, 거의 네. 대부분. 맛있겠다. 그 친구가 구워주는 거. 경상도 친구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알았냐 싶죠? 네. 제가 따라할 때 사투리를 썼습니다. 그래요. 막내 기석씨 오늘 이제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컬투에서 특별히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막내로서의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한 1분 동안 야자 타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만 살짝 좀 뭐 그 꺼리낌이 있지 뭐 그렇죠. 평소에 좀 불만이 있다는 거라든가 한번 시켜보고 싶었던 거라든가 뭐 애교를 좀 불어보라든가 뭐 제일 큰 형이니까 여기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1분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재찬아. 네 형. 그 너네 방 앞에 네. 테이블에 쓰레기가 네.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네 형 근데 제 것도 많은데 형 그거 떡볶이 썩어가는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떡볶이 종영아. 네 형님. 떡볶이 먹고 왜 안 치워서 내가 떡볶이 먹은 사람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형님 드신 거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빨리 치울게요. 네 볼 쓰고 있을게요. 이미 내가 치웠단 말이야. 잘하셨어요. 최고. 굿. 감사합니다 형. 역시 마청의 모범이시네요. 최고. 저희의 모범이세요. 제가 따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으로 염색하시네요. 아직 동생들이 부족해서. 이거라도 잘 깨워달라 그래. 그래 좀 잘 깨워주고. 형님 오늘도 깨워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셨으면서 말이 저희 위해서 10분 기다린 것 같습니다 형님. 저희 위해서 차에서 앉아서 기다렸거든요 형. 죄송해요. 야자 타임인데 네가 손해를 본 것 같다. 아 참 재밌다. 자 이렇게 짧지만 30분 동안 우리 DKG를 우리 어느 정도 털어봤어요. 앞으로 활동 계획하고 인사 좀 미리 좀 해주실게요. 네, 저희가 4월 12일에 컴백을 해서 이제 앞으로 사랑도둑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거고 개개인마다 각자의 매력을 더욱더 뽐낼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 막내도 포부 한번 얘기해봐요. 각오. 네, 이제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팬분들께, 여러분들께 다가갈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여찬 씨. 네,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또 새로운 곡으로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굉장히 설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쨌든 대박 났다니까. 이제 5일째 됐잖아요. 대박 대박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네. 열심히 하는 DKG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KG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이 멋진 친구들의 어떤 패기와 열정과 퍼포먼스와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자 사랑도둑도 많이 사랑받길 바라고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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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KZ의 사랑도둑을 한 번 더 깔아드리면서 컬트쇼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소중한 오늘 하루 지금 바로 오늘 지금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안녕. Thank you.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몰라 줘 Dancing dancing 날 위해 춤을 춰 네가 볼 때가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East World 안녕하세요 DKZ입니다. 네 저희 DKZ가 여섯 번째 싱글 앨범 Chase Episode 2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타이틀곡 사랑도둑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컬투쇼도 사랑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DKZ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